네. 이번 달 코스피 일평균 대금이 10조 원대로 하락했다라는 거, 또 19개월 만에 최저치다라는 거.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면 이럴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죠. 이것도 하나만한 소리인지 네.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연말이 될수록 네. 연말 이제 1월 초까지는 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 이제 휴가 시즌에 거래량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 또 연말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연말 같은 게 북크로징이라고 해서 이제 주요 기관들은 수익률 확장 지으려고 하는 부분들이 네, 있다는 네. 것이죠. 그래서 무리하게 공격적으로 주식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기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건 꼭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미국도 나스닥에 이제 S&P 500이라든지 거래량 보시면 계속 급감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 세계에 거의 비슷한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거기다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은 솔직히 올해에 우리나라를 제외, 우리나라하고 홍콩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좋은 시장이었어요. 미국도 계속 신고가였고 네. 유럽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월 달까지는 증시가 나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7월 달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반등 없이 지금 12월 달 돼서 조금 반등 다운 반동 좀 준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네. 계속해서 하락세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지쳤던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투자를 좀 하지 않는다라는 거, 조금 지켜보자는 심리가 좀 더 강하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연말로 갈수록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기보다는 좀 내년에 대해서 네. 앞으로 2022년도를 좀 대비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러면서 2022년도를 선도할 수 있는 섹터들이 무엇일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약간 일반 기관이나 외국인들에서 좀 분할적인 선점 매매 이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도 뭐 거래량이 좀 많이 줄었다고 해서 혹은 네. 거래 대금이 줄었다고 해서 시장이 뭐 끝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거래량 거래 대금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증시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탄력도가 떨어진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이렇게 연말에 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내년까지 또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너무 걱정할 정도 내용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소위 동학개미라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면 서학개미들이 되셨을까요? 서학개미들 엄청 많으시죠. 예. 네, 뭐 테슬라라든지 뭐 올해 서학개미 투자자분들이 뭐 테슬라 등을 투자를 많이 해서 뭐 수익 많이 내신 분들 있고 손실 많이 내신 분들 네, 있다고 네.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해외 투자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국내 시장이 침체될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나 그렇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보면 기관이 지금 양시장에서 매수 주체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런 움직임, 특히 금융투자 쪽 그런 게 보이는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제 금융투자 쪽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네. 외국인들도 은근히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 지수만 오늘 같은 경우도 본다면 한 0.4% 정도 올라온 거 그렇게 많이 상승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근데 수급만 보면은 엄청난 그 외국인 선물 쪽에서도 5천 계약 이상 매수. 네, 네. 국가증권도 2천억 정도 이상, 맞아요. 기관은 네. 거의 5천억, 그 5천억 가까운 매수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면 보통 같으면 거의 뭐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 셈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묶이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기관이라는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게 아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호가를 올려가면서까지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부분들을 그냥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매수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오늘 업종별로 보신다면 일단은 전기전자 업종군들을 대부분 기관 외국인들이 집중해서 매수하고 있는 부분들도 결국에는 내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섹터를 좀 선점하는 흐름에서의 매수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도 시장을 지금 올리기 위한 매수라기보다는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물을 좀 소화하면서 좀 그 지분을 좀 비중을 좀 확대하려고 하는 포석갈기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상황인 어떤 이슈의 헤드라인을 잡았지만 이제 우리는 내년을 바라봐야 되고 또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뭐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내년을 역시나 뭐 자동차를 탑으로 꼽는 그런 어떤 시선들도 있던데 IT 관련한 반도체 주들 오늘 시장도 그렇고요. 최근에 좀 양호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자동차 또 2차 전지가 포함돼야겠죠. 네. 네, 그런 섹터들 관련 테마 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오늘 이제 저는 그래서 이제 봐야 될 섹터는 꼭 오늘뿐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저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IT 반도체 쪽은 네, 계속 네.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섹터, 그러니까 자동차라고 해서 그냥 단순하게 전통 현대차, 기아차, 뭐 전통 부품주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 전기차도 그렇죠. 있고 네. 또 요즘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네, 이슈들 네. 또 이런 부분들이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자동차 관련 섹터를 같이 좀 포괄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 약간 기대감이 있다가 좀 흐지부지 된 게 약간 금융 섹터예요. 그러니까요. 뭐 금리 네. 인상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계속 있으면서 올라갈 듯하다가 조금 머뭇거리고 올라갈 듯하다 머뭇거리는 게 금융주 쪽인데 네. 이런 금융주 쪽에 대해서 외국인들 기관들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1월 달만 본다고 했을 때 그 외국인들 같은 경우 그 매수 상위 종목군들 흐름을 좀 보신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IT 쪽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 쪽이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내년을 좀 바라보신다라면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그렇게 잘 나왔다는데 주가하고는 약간의 괴리 상황이 있지만 내년에는 좀 주가 맞춰도 커플링 될 수 있는 면들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렇게 관련 테마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하신 섹터는 어느 쪽인가요? 네 저는 뭐 자동차 관련된 섹터를 좀 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어요. 그 작년 올 초하고 지금 올해 말 내년 초하고 좀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자율주행 이슈거든요. 작년에 애플카 이슈가 나와주면서 뭐 관련된 기업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었고 네.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관련해서 연중 내내 거의 이렇다 할 얘기가 없다가 애플카 출시가 좀 빨라질 수 있다. 임박했다.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뭐 내년 하반기 혹은 내후년 초반에 뭐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 그러면서 또 관련된 기업들이 좀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네. 결국에는 이 자율주행이란 시장 자체는 지금도 자율주행 레벨 뭐 3는 4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전면 자율주행으로 가는 부분들에 대한 대세는 계속 갈 것이고 이것은 더 빨라진다는 것이 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하나는 현대차 그룹의 그 올해 뭐 반도체가 부족해서 생산이 공장 가동이 되다 안 되다 했지만 결국에는 그 유럽차 판매 증가가 계속 확인 됐거든요. 네. 그만큼 해외에서의 수출 실적은 계속 올해 좋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수 시장만 조금 더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완화가 된다라면 정말 실적을 내년에 견인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고 네. 특히 유럽에서의 판매가 늘어난 것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전기차 관련된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전기차로 가면서 우리가 뭐 리비안이나 테슬라가 인기를 끄는 것이 차를 잘 만들어서도 있겠습니다만은 전기차로 갔을 때는 전통 BMW나 벤츠 이런 브랜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차가 중요하다는 부분들을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네, 이들 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기차로 가면서 현대차, 기아차의 어떤 브랜드, 낮은 브랜드를 좀 이겨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지 않나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 부족 현상이 좀 완화가 된다라면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면은 국내의 실적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국내 판매가 안 돼서 실적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인도를 못해서 고객한테 차량 인도를 못해서 실적이 예상보다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면 충분히 좀 실적 견인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네. 또 애플카드 모든 이런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저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관련된 섹터는 조금 더 저는 우상향 기조로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더라도 또 대장주를 비롯한 또 관련주들 좀 기술적인 분석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한 종목 좀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전 기아를 좀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제가 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기차로 가면서 브랜드보다는 차량에 조금 더 집중하는 부분들, 차량 디자인이라든지 네. 뭐 거리 충전하고 나서 완충하고 나서 총 거리랑 운행 거리량이 양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걸 본다라면 기아차의 어떤 전기차라는 이런 부분들의 성장 모멘텀은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최근에 현대차가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뭐 배당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만은 기아차도 실적이 나쁘지 않고 충분히 배당이 되었던 기대감들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SUV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이런 흐름들 보신다라면 기아차가 원래는 10월 달에 한번 크게 상승에 성공하고 나서 추세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다가 좀 끊겨 그것이 이제 뭐
좀 끊어지다가 다시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9만 원 이상으로 상승 가능성 열어놓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자율주행이라든지 애플카 이러한 쪽으로 간다라면 LG노텍 빼놓을 수가 없겠죠. 뭐 LG그룹 자체가 애플하고의 어떤 사업 연관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자율주행으로 갔을 때 LG그룹이 원래 전장 부품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큰 어떤 협업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특히 LG이노텍 같은 경우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 주다가 이제 애플카 이슈가 11월부터 나와주면서 주가가 이제 좀 강하게 상승하고 맞아요.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7% 올라오면서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쉽게 꺾일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이게 쉽게 꺾일 것 같다라면은 12월 달에 주가가 더 올라가기보다는 다시 한번 11월 달 상승했었던 부분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일단 40만 원대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자율주행하면 계속해서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도 일반 차량에 보면 카메라가 상당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주행으로 가게 되면은 특히 전면 자율주행이라든지 좀 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으로 간다고 한다면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카메라 쪽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높을 수가 있고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애플카 관련해가지고 어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거 본다면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다만 자화전자는 이런 이슈에 의해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너무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진입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차량용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좀 본다라면 LX 세미콘을 좀 계속해서 꾸준히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LX가 이제 LG에서 분사되면서 이제 실리콘 웍스가 이제 이름이 바뀐 것인데 기존의 원래 그 사업 자체도 나쁘지 않고 거기다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차량용 뭐 이런 쪽으로 전장 사업 부분으로 해서 어떤 전환은 상당히 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LX 세미콘 최근에 주가 한번 1차 상승하고 나서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뭐 한번 접근도 가능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X 세미콘 뭐 올해 지금 실적 너무 잘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뭐 외국인들 기관마저도 지금 수급도 양호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 자동차 섹터 내에 어떤 종목을 가장 좀 주목할까요, 우리? 네, 저는 일단은 뭐 다 지금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최근 주가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조금 더 탑픽 종목을 좀 선정해 본다라면 칩셋미디어를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메타버스라든지 NFT라든지 이런 시장의 흐름 자체가 소프트웨어 쪽도 상당히 관심이 있지만 이게 하드웨어 쪽으로 좀 변화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하드웨어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 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그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 최근에 모바일용 그 시장에 재진입에 올해 성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런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해서 제일 자주 이렇게 접근하는 게 스마트폰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 좀 이어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칩을 이제 설계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이 그 칩 생산이 중단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로열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존에 이제 여러 제품들 혹은 여러 사업을 많이 했었던 부분들이 이제부터 로열티 수입으로 많이 좀 거둬들인다는 부분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인텔 자회사 모빌아이와 자율주행 설계를 좀 협업을 하기로 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또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시장이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관련된 주가를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상승폭이 조금 이제 둔화되는 그러니까 제한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후장 들어서 상승폭이 또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저는 일단은 오후에 이렇게 그러니까 아침에 올라갔다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매수 기세가 좀 강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 혹은 뭐 내일이나 다음 주 초에 약간 눌림목이 나올 때 공략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만 7천 원 정도 일단 단기적으로 열어놓으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제 지금 이제
오늘 현재 시점에서 많이 올라온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방송 준비하기 전까지는 한 2만 2천 원 정도 선이었기 때문에 한 2만 정도 손절가를 잡아드렸습니다만은 네. 지금은 한 2만 1,500원, 2만 1,000원 정도를 좀 중요하게 지지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자 손절가 2만 1,500원 정도로 조금 상향된 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머선 1위군은 유스타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